오늘 보내드릴 작품은 아동문학의 획을 그은 루이스 캐럴의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입니다. 영국의 수학자 루이스 캐럴은 옥스퍼드의 크라이스트 처치 대학에서 연구원으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세 명의 소녀가 나타났습니다. 대학의 학장이었던 헨리 니델의 자녀들이었습니다. 아이들의 성화에 못 이겨 시작한 이야기는 점차 신비의 세계로 빠져들었습니다. 몇 해 뒤 수학자는 아이들에게 들려줬던 이야기를 책으로 펴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날까지 전 세계 아이들에게 사랑받고 있는 환상동화 이상한 날의 앨리스의 시작이었습니다. 심심하고 따분한 날을 보내던 앨리스는 흰 토끼를 쫓아 이상한 나라로 들어갑니다. 그곳에서 앨리스는 기묘하고 놀라운 일들을 체험합니다. 거인처럼 키가 커지거나 작아져서 당혹스러운 상황에 처하곤 합니다. 뿐만 아니라 담배 피우는 애벌레, 처셔 고양이 등 희한한 동물들과 만나 이야기를 나눕니다. 이상한 나라에서 이상한 경험들을 한 앨리스는 과연 무사히 집으로 돌아갈 수 있을까요? 그럼 지금부터 책 속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책읽기 좋은 날과 함께 즐거운 시간 되시고 구독, 좋아요도 잊지 마세요. 1. 토끼 굴 속으로. 앨리스는 강둑 위에서 할 일 없이 언니와 함께 놀고 있는 것이 점점 지겨워졌다. 언니가 읽고 있는 책을 한두 번 읽고 들여다보기도 했지만 책에는 아무런 그림도 대화도 없었다. 앨리스는 속으로 생각했다. 그림도 없고 대화도 없는 책이 도대체 뭐가 재미있지? 그래서 앨리스는 데이지 꽃으로 꽃다발을 만들면 어떤 재미가 있을지 생각해 보았다. 날씨가 무척이나 더운 탓에 졸리고 머리는 몽롱해져 애써 생각해 보려던 참이었다. 그때 갑자기 눈이 분홍색인 하얀 토끼가 앨리스 옆을 휘 스쳐 지나갔다. 그렇게 놀랄만한 일은 아니었다. 게다가 토끼가 이런 큰일 났군, 너무 늦겠는걸 하고 중얼거리는 소리를 듣긴 했지만 앨리스는 그렇게 이상한 일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았다. 나중에 돌이켜 생각해보니 정말 이상한 일이었는데 그때는 모든 일이 아주 자연스러워 보였다. 하지만 토끼가 조끼 주머니에서 회중시계를 꺼내보고서 서둘러 달려가는 모습을 보자 앨리스도 자리에서 몸을 일으킬 수밖에 없었다. 그제야 주머니가 달린 조끼를 입고 시계를 꺼내보는 토끼를 본 적이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호기심이 생긴 앨리스는 들판을 가로질러 토끼들을 쫓아 뛰어갔다. 다행히 울타리 밑으로 나 있는 커다란 토끼굴 속으로 황급히 들어가는 모습이 눈에 들어왔다. 앨리스는 토끼들을 따라 굴 속으로 뛰어 들어갔다. 그 순간 그곳에서 어떻게 밖으로 나올지는 생각조차 하지 못했다. 토끼굴은 터널처럼 한참 동안 쭉 뚫려 있다가 갑자기 아래로 푹 꺼졌다. 앨리스는 갑자기 밑으로 꺼져버리는 바람에 멈칫할 새도 없이 깊고 깊은 굴 속으로 떨어져 버렸다. 굴이 꽤나 깊은 것인지 아니면 떨어지는 속도가 아주 느린 것인지 앨리스는 주위를 둘러보면서 어떤 일이 일어날까 궁금해할 정도로 여유가 있었다. 앨리스는 어디로 떨어지는지 알고 싶어서 아래를 내려다보았지만
너무 어두워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그래서 이번에는 옆을 보았는데 그곳에는 찬장과 책장이 가득 들어차 있었으며 여기저기 지도와 그림들이 걸려 있었다. 앨리스는 찬장에서 단지 하나를 집어들었다. 단지에는 오렌지 마멀레이드라는 라벨이 붙어 있었는데 실망스럽게도 속은 비어 있었다. 앨리스는 단지를 그냥 내버려 둘 수 없었다. 혹시 아래로 떨어지다가 누군가 맞아 죽게 되지 않을까 하고 걱정하며 가까스로 단지를 찬장에 밀어 넣었다. 앨리스는 속으로 생각했다. 와, 이렇게 떨어지고 나면 계단에서 굴러떨어지는 일은 아무것도 아니겠는걸. 집에서 모두들 나를 얼마나 용감하다고 생각할까? 이제는 지붕에서 굴러떨어져도 아무 말도 하지 않을 거야. 그런데 그것은 정말로 맞는 말이었다. 아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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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말 끝없이 떨어지는 것일까? 앨리스는 큰 목소리로 말했다. 도대체 얼마나 떨어졌을까? 분명히 지구 중심에 가까워지고 있을 거야. 그래, 거의 4,000km쯤 떨어진 것 같은데. 앨리스는 수업 시간에 이런 종류의 여러 가지 지식을 배웠다. 지식을 뽐내기에 좋은 기회는 아니더라도, 그리고 이야기를 들어줄 사람이 전혀 없어도 반복해서 말해보는 것은 좋은 복습이 될 수 있었다. 그래, 그 정도의 거리쯤 될 거야. 그런데 이곳의 위도와 경도는 어떻게 될까? 앨리스는 위도와 경도에 대해서는 하나도 몰랐지만 말하기에는 그럴싸하고 멋진 단어라고 생각했다. 그리고 다시 이어 말했다. 이러다가 지구를 뚫고 나가는 것은 아닐까? 거꾸로 걸어다니는 사람들 속으로 떨어진다면 얼마나 웃길까? 아마 그걸 대축점인가? 대척점이라고 하겠지? 이번에는 앨리스 스스로 생각하기에도 부적절한 단어를 말한 것 같아 듣고 있는 사람이 없다는 것에 기뻤다. 그래도 사람들에게 나라 이름이 무엇인지는 물어봐야겠지? 실례합니다. 아주머니, 여기가 뉴질랜드인가요? 아니면 오스트레일리아인가요? 앨리스는 최대한 공손하게 무릎을 굽혀 인사를 하려고 했다. 그런데 상상해보라. 공중에서 떨어지면서 그게 가능한 일이겠는가? 어쩌면 그런 것을 묻는 나를 아주 멍청한 바보라고 생각할지도 몰라. 그러니 절대 물어보지 말아야지. 아마 어딘가에 나라 이름이 적혀 있을 거야. 아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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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떨어지는 동안 달리 할 일이 없던 앨리스는 다시 중얼거리기 시작했다. 오늘 밤에 다이너가 날 무척 보고 싶어 하겠지? 다이너는 앨리스가 기르는 고양이의 이름이다. 간식 시간에 누군가 다이너에게 우유를 챙겨줘야 할 텐데. 귀여운 다이너, 나와 함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공중에는 지가 없어서 좀 그렇지만 박쥐를 잡을 수 있잖아. 박쥐는 쥐와 비슷하니까. 그런데 고양이가 박쥐를 먹긴 할까? 조금 졸리기 시작한 앨리스는 마치 꿈을 꾸듯 계속해서 혼자 중얼거리며 고양이가 박쥐를 먹을까? 고양이가 박쥐를 먹을까? 하다가 가끔씩 박쥐는 고양이를 먹을까? 하기도 했다. 어차피 앨리스가 답할 수 없는 문제였기 때문에 어떻게 물어도 마찬가지였다. 앨리스는 꾸벅꾸벅 졸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고 어느새 다이노의 손을 잡고 걷는 꿈을 꾸기 시작했다. 그러고는 아주 진지하게 말을 건넸다. 자, 다이노, 솔직히 말해봐. 너 박쥐를 먹어본 적 있니? 바로 그때 갑자기 쿵쿵 소리를 내며 앨리스가 나뭇가지와 나뭇잎 더미 위로 떨어졌다. 이제야 떨어지는 일이 끝난 것이다. 앨리스는 조금도 다치지 않았다. 벌떡 몸을 일으켜 위를 쳐다보았지만 깜깜하기만 했다.
앨리스의 앞으로 긴 통로가 나 있었고 하얀 토끼가 서둘러 내려가는 모습이 보였다. 머뭇거리고 있을 시간이 없었다. 앨리스는 바람처럼 휙 하고 뒤를 따라갔다. 하얀 토끼가 모퉁이를 돌며 오, 내 귀와 수염아, 너무 늦겠어. 라고 중얼거리는 소리를 들을 수 있었다. 앨리스는 모퉁이를 돌아 토끼를 바짝 뒤따라갔지만 토끼의 모습은 사라지고 없었다. 앨리스는 천장이 낮은 기다란 복도에 서 있었다. 천장에는 등불들이 일렬로 길게 매달려 복도를 밝히고 있었다. 복도에는 여러 개의 문이 나 있었지만 모두 잠겨 있었다. 앨리스는 복도 끝에서 끝까지 모든 문을 열어봤다가 풀이 죽은 채 복도 가운데로 걸어 나와 어떻게 해야 다시 나갈 수 있는지 곰곰이 생각해 보았다. 그때 새발 달린 작은 탁자가 눈에 띄었다. 탁자는 전부 유리로 되어 있었고 그 위에 작은 황금 열쇠 하나가 덩그러니 놓여 있었다. 앨리스는 이 열쇠가 복도 안에 있는 문들 중 하나에 맞는 열쇠라는 생각이 들었다. 하지만 이를 어쩌나 자물쇠가 너무 크거나 열쇠가 너무 작아 그 열쇠로 열수 있는 문은 하나도 없었다. 그런데 다시 한번 복도를 둘러보니 이제까지 미처 보지 못했던 작은 커튼이 눈에 들어왔다. 커튼 뒤에는 높이가 15인치 정도 되는 작은 문이 있었다. 황금 열쇠를 끼워보니 놀랍게도 없고 들어맞는 것이 아닌가. 앨리스가 문을 열어보니 작은 통로가 이어져 있었다. 통로는 지구멍만한 크기였다. 무릎을 뚫고 작은 통로를 들여다보았다. 그곳에는 지금껏 한 번도 본적 없는 정말로 아름다운 정원이 펼쳐져 있었다. 앨리스는 어두컴컴한 복도를 빠져나가 화사한 꽃밭과 시원한 분수 사이를 거닐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생각했다. 하지만 그 문으로는 머리도 빠져나가기 힘든 상황이었다. 가엾은 앨리스는 생각했다. 머리가 들어가더라도 어깨가 안 들어가면 무슨 소용이야. 아, 내 몸을 망원경처럼 접을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어떻게 시작하는지만 알면 가능할 수도 있을 텐데. 알다시피 그동안 희한한 일들이 많이 일어났기 때문에 앨리스는 불가능한 일은 거의 없다고 믿기 시작했다. 앨리스는 작은 문 옆에서 기다려봐도 별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래서 혹시 다른 열쇠가 있을지도 모르고 아니면 사람을 망원경처럼 접어 넣을 수 있는 방법을 쓴 책이 있을지도 모른다는 희망을 품은 채 다시 탁자로 돌아왔다. 그러자 이번에는 그곳에 작은 병이 하나 놓여 있었다. 아까는 분명 없었는데 하고 앨리스는 중얼거렸다. 병에는 종이 꼬리표가 달려 있었는데 날 마셔요라는 커다란 글씨가 예쁘게 적혀 있었다. 날 마셔요란 말은 유혹적인 말이었지만 똑똑한 앨리스는 서두르지 않았다. 아니야. 먼저 독성이라는 표시가 있는지 잘 살펴봐야 해. 앨리스는 화상을 입거나 사나운 짐승들에게 잡아먹힌 아이들에 관한 이야기를 책에서 읽은 적이 있다. 그것은 다 친구들이 가르쳐준 간단한 규칙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생긴 사고였다. 이를테면 벌겋게 달아오른 부지깽이를 너무 오래 들고 있으면 손을 댄다든가 칼을 너무 가까이 하면 손가락을 벤다든가 하는 사실들이다. 앨리스는 독성이라고 적힌 병을 마시면 반드시 탈이 난다는 사실을 잊어버리지 않고 있었다. 하지만 그 병에는 독성이라는 표시가 없었다. 그래서 앨리스는 용기를 내 살짝 맛을 보았는데 맛이 아주 좋았다. 마치 체리파이와 커스터드, 파인애플, 칠면조 구이, 토피 사탕과
버터를 바른 토스트를 섞어 놓은 듯한 맛이었다. 앨리스는 순식간에 모두 마셔버렸다. 아, 기분이 이상하네. 마치 내 몸이 망원경처럼 접히는 것 같아. 앨리스가 중얼거렸다. 정말 그랬다. 앨리스는 키가 10인치로 줄어 있었다. 아름다운 정원으로 통하는 작은 문으로 들어가기에 꼭 알맞는 크기가 되었다는 생각에 앨리스의 얼굴이 밝아졌다. 앨리스는 키가 더 작아지지 않을까 걱정스러운 마음에 잠시 기다렸다. 앨리스는 혼자 중얼거렸다. 이러다가 양초처럼 타서 완전히 녹아 없어져 버릴지도 몰라. 그러면 난 어떻게 되는 거지? 앨리스는 그런 걸 본 기억이 한 번도 없었으므로 양초가 다 타고 나면 어떻게 될까 상상해 보았다. 잠시 시간이 흘렀다. 더 이상 아무런 변화가 없자 앨리스는 바로 정원으로 들어갈 생각이었다. 이런 가엾은 앨리스. 문 앞에 이르러서야 작은 황금 열쇠가 생각났다. 앨리스는 열쇠를 가지러 다시 탁자로 되돌아갔지만 열쇠가 손에 닿지 않았다. 유리 사이로 열쇠가 훤히 보였다. 앨리스는 탁자 다리를 잡고 올라가려고 했지만 너무 미끄러웠다. 몇 번이나 올라가려다 지친 앨리스는 가엾게도 주저앉아 울음을 터뜨리고 말았다. 앨리스는 아주 심하게 자신을 나무랐다. 그만, 그렇게 울어봐야 아무 소용없어. 당장 뚝 그치란 말이야. 앨리스는 평소 자신에게 충고를 잘하는 편이었다. 충고를 따른 적은 거의 없었지만 말이다. 가끔은 눈물이 날 정도로 아주 심하게 야단을 치기도 했다. 언젠가 한 번은 혼자서 크로켓 경기를 하다가 자신을 속이는 바람에 스스로 자기 뺨을 때리려고 한 적도 있었다. 엉뚱한 앨리스는 마치 자신이 두 사람인 척하는 것을 아주 좋아했다. 하지만 지금은 두 사람인 척하는 것도 아무 소용없어. 한 사람 몫을 하기에도 벅차단 말이야. 곧 앨리스의 시선이 탁자 밑에 놓인 작은 유리 상자에 닿았다. 앨리스는 상자를 열었다. 상자 안에는 아주 작은 케이크가 들어있었고 그 위에 건포도로 날 먹어요 라는 글씨가 예쁘게 장식되어 있었다. 좋아, 먹어보자. 먹고 나서 키가 더 커지면 열쇠를 잡을 수 있겠지. 혹시 더 작아진다면 문 밑으로 기어나갈 수 있잖아. 아무튼 정원으로 들어갈 수만 있다면 괜찮아. 앨리스는 케이크를 조금 떼어먹고 걱정스럽게 중얼거렸다. 커질까? 작아질까? 앨리스는 머리 위에 손을 얹고 키가 자라는지 가늠해 보려 했지만 여전히 키는 그대로였다. 물론 보통 사람이 케이크를 먹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하지만 전혀 생각지도 못했던 일들을 겪은 앨리스에게는 평범한 일은 그저 재미없고 시시하기만 했다. 그래서 앨리스는 다시 케이크를 집어들고 순식간에 다 먹어버렸다. 2. 눈물 웅덩이. 정말 유상해지네? 앨리스가 소리쳤다. 앨리스는 너무 놀라서 제대로 말하는 법까지 잊어버렸다. 이제는 세상에서 가장 큰 망원경처럼 몸이 쭉 늘어나는 것 같아. 네, 봐라, 안녕. 앨리스가 아래를 내려다보니 발이 너무 멀리 떨어져 거의 보이지 않을 정도였다. 아, 불쌍한 내 작은 별들아. 누가 너희들에게 양말과 신발을 신켜주겠니? 난 이제 해줄 수가 없을 텐데. 너희들이 너무 멀리 떨어져 있으니 말이야. 이제는 너희들 스스로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야 해. 앨리스는 또 생각했다. 그래도 잘 대해줘야 해. 그렇지 않으면 내가 가고 싶은 곳으로
움직이려 하지 않을 거야. 그래, 크리스마스 때마다 새해 부츠를 한 켤레씩 선물해야겠다. 그러고는 이제 선물을 어떻게 전해줘야 할지 궁리하기 시작했다. 그래, 아무래도 집배원을 시키는 것이 좋겠어. 자기 발한테 선물을 보내야 한다니 정말 우스운 일이야. 받는 주소도 얼마나 이상해 보일까? 벽난로 앞 깔개 위, 앨리스의 오른발 기하, 사랑하는 앨리스가. 이런, 내가 도대체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는 거야. 바로 그때 앨리스의 머리가 쿵 소리와 함께 천장에 부딪혔다. 이때쯤 키는 거의 9피트가 넘어가고 있었다. 앨리스는 바로 황금 열쇠를 들고 정원으로 나가는 문을 향해 빠르게 뛰었다. 하지만 가여운 앨리스가 할 수 있는 것은 몸을 옆으로 최대한 눕힌 채 한쪽 눈으로 정원을 바라보는 것이었다. 그래서 문 밖으로 나가는 것은 더 힘들어졌다. 앨리스는 바닥에 앉아 서럽게 울기 시작했다. 난 스스로를 부끄럽게 생각해야 해. 이렇게 큰 아가씨가 아기처럼 울다니. 당장 뚝 그쳐. 앨리스는 정말로 커져 있었다. 그러나 앨리스는 서럽게 울고 또 울었다. 얼마나 많은 눈물을 흘렸는지 앨리스의 주위에 약 4인치 정도 되는 깊이로 복도 절반 높이까지 웅덩이가 생겼다. 잠시 후 저 멀리 어디선가 후다닥 급하게 뛰어가는 발소리가 들렸다. 앨리스는 누가 오는 게 아닐까 싶어서 얼른 눈물을 닦고 소리 나는 쪽으로 고개를 돌렸다. 한껏 멋을 부리고 정장 차려입은 흰 토끼가 한 손에는 하얀 가죽 장갑 한 켤레를, 다른 손에는 커다란 부채를 들고 급하게 뛰면서 중얼거리고 있었다. 아, 어쩌면 좋아, 늦었어. 늦으면 궁작 부인이 우습게 화를 낼 텐데. 앨리스는 지푸라기를 잡는 심정으로 토끼가 가까이 다가오자 머뭇거리며 말했다. 선생님, 죄송합니다만. 그러나 흰 토끼는 앨리스 목소리에 깜짝 놀라 하얀 가죽 장갑과 커다란 부채를 떨어뜨린 채 어둠 속으로 쏜살같이 사라졌다. 앨리스는 장갑과 부채를 집어들었는데 안이 너무 더워서 부채질을 하며 중얼거렸다. 오늘은 정말 모든 게 다 이상하네. 어제는 평소와 다름없었는데 말이야. 하룻밤 사이에 내가 변한 걸까? 잘 생각해보자. 오늘 아침 잠에서 깨어났을 때 어제의 나와 똑같았던 걸까? 그래, 기분이 조금 이상했던 것도 같아. 하지만 내가 정말 변한 거라면 지금은 나는 도대체 누구란 말이지? 아, 이건 정말 엄청난 수수께끼야. 앨리스는 또래 친구들을 한 명씩 떠올리며 자신이 혹시 그 친구 중 누군가로 변한 게 아닌지 생각해 보았다. 분명 에이다는 아니야. 에이다는 긴 곱슬머리인데다 난 아니잖아. 그럼 메이블도 아니야. 난 모르는 게 없는데 메이블은 아는 게 거의 없으니까. 그래, 메이블은 메이블이고 나는 나야. 아, 모든 게 뒤죽박죽이야. 그렇다면 내가 알고 있었던 것을 기억해 보자. 4 곱하기 5는 12, 4 곱하기 6은 13, 4 곱하기 7은 뭔가 이상한데? 하지만 99다는 그리 중요하지 않아. 지리 문제를 생각해보자. 파리의 수도는 런던, 로마의 수도는 파리. 로마는? 아니야, 전부 다 틀렸어. 정말 내가 메이블이 된 게 아닐까? 정말 그렇게 된 게 틀림없어. 그렇다면 작은 악어를 다시 불러봐야겠다. 앨리스는 마치 수업시간에 하듯이 무릎 위에 양손을 포개 얹고 시를 읊기 시작했다. 하지만 쉰 듯한 목소리는 몹시 낯설었으며
단어들도 잘 생각나지 않았다. 작은 꼬마 악어가 반짝반짝 빛나는 꼬리로 나일강의 물을 황금빛 핀을 위해 부어요. 기분 좋게 웃으며 발톱을 쫙 펼치고 미소 가득한 입으로 작은 물고기들을 삼켜요. 가에 없은 앨리스의 눈에 다시 눈물이 그렁그렁 고였다. 그러고는 계속 말을 이었다. 뭔가 잘못 말한 것 같아. 아무래도 내가 메이블이 된 게 틀림없어. 그렇다면 이제 좁은 집에서 장난감도 없이 살아야 할 테고 공부는 또 얼마나 해야 할까? 안 돼. 그럴 수 없어. 만약 메이블로 살아야 한다면 차라리 여기서 나가지 않겠어. 누군가 이제 그만 올라와 한다면 먼저 제가 누구인지 얘기해 주세요. 제가 마음에 드는 사람이라면 올라가겠지만 그게 아니라면 마음에 드는 사람일 때까지 그냥 여기에 있을 거예요. 라고 대답할 거야. 하지만 앨리스는 갑자기 울음을 터뜨리고 말았다. 누군가 나타나준다면 얼마나 좋을까? 여기 혼자 있는 건 정말이지 너무 끔찍해. 앨리스는 혼자 중얼거리다. 자기 손을 내려다보고 깜짝 놀랐다. 어느새 토끼의 하얀 가죽 장갑 한 짝을 끼고 있었던 것이다. 앨리스는 생각했다.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이지? 이 장갑이 손에 맞는다면 내가 다시 작아지고 있다는 거야? 앨리스는 탁자 옆으로 가서 키를 재보았다. 추측해보니 키는 2피트 정도 된 것 같았고 계속해서 빠른 속도로 줄어드는 중이었다. 앨리스는 몸이 줄어드는 이유가 손에 든 부채 때문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얼른 부채를 던져버렸다. 하마터면 몸이 완전히 사라질 뻔했다. 휴, 다행이야. 앨리스는 갑작스러운 변화가 조금 두렵기는 했지만 아직 살아있다는 사실이 무척 기뻤다. 이제 정원으로 나가봐야겠어. 앨리스는 힘차게 작은 문을 향해 달려갔지만 문은 다시 잠겨 있었고 작은 황금 열쇠는 탁자 위에 놓여 있는 게 아닌가. 갈수록 태산이군. 이 정도까지 작지 않았는데 정말 너무해. 이 생각을 하는 순간 발이 미끄러지더니 순식간에 소금물에 빠지고 말았다. 그리고 턱 밑까지 소금물이 차올랐다. 앨리스는 처음에는 바닷물에 빠졌다고 생각하고 이렇게 중얼거렸다. 앨리스는 딱 한 번 바닷가에 가본 적이 있었는데 해안에는 어디에나 이동식 탈의실이 있었고 아이들은 삽으로 모래를 파고 있었으며 숙소 뒤에는 기차역이 있었다는 기억이 떠올라 바닷가는 모두 그런 줄 알고 있었다. 그럼 기차를 타고 돌아가야겠어. 하지만 앨리스는 곧 그것이 조금 전 키가 9피트까지 커졌을 때 자신이 흘렸던 눈물 웅덩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아까 그렇게 펑펑 우는 게 아니었는데. 앨리스는 웅덩이를 빠져나가려고 몸부림을 치며 말했다. 내가 흘린 눈물에 빠져 죽다니.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이 있다니. 아무리 오늘 벌어지는 일이 전부 다 이상하대도 이건 너무 이상해. 그때 눈물 웅덩이 어딘가에서 첨벙하는 소리가 들렸다. 앨리스는 무슨 소리인지 알아보려고 소리 나는 쪽을 향해 헤엄쳐갔다. 처음에 앨리스는 그것이 하마일 거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자기가 얼마나 작아졌는지를 기억해내고는 자신처럼 발이 미끄러져 빠진 생쥐라는 것을 알았다. 앨리스는 생각했다. 이 생쥐에게 말을 걸어볼까? 여기서 모든 게 이상하니 생쥐가 말을 할 수도 있을지도 모르잖아. 어쨌든 손해볼 건 없으니까. 앨리스가 생쥐에게 말을 걸었다. 생쥐야, 이 웅덩이에서 빠져나가는 방법을 아니? 난 여기서 헤엄치는데 아주 지쳤어.
앨리스는 이렇게 말하면 될 거라고 생각했다. 생쥐와 말을 해본 적은 없었지만 오빠의 라틴어 문법 책에서 언젠가 생쥐가 생쥐의 생쥐에게 생쥐를 생쥐하라고 쓰여있는 것을 본 기억이 났기 때문이다. 생쥐는 앨리스를 신기한 듯 쳐다보며 마치 윙크를 하는 것처럼 한쪽 눈을 찡긋거렸다. 하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앨리스는 생각했다. 혹시 영어를 알아듣지 못하는 게 아닐까? 그렇다면 정보광 윌리엄과 함께 건너온 프랑스지가 틀림없어. 앨리스는 자신이 알고 있는 모든 역사 지식을 들어 설명해 보려 했지만 어떤 사건이었는지는 기억나지 않았다. 앨리스는 쥐에게 다시 물었다. 우에마 샤트. 내 고양이는 어디 있지? 이 말은 프랑스어 교과서에 나오는 첫 문장이었다. 생쥐가 갑자기 물에서 펄쩍 뛰더니 겁에 질린 듯 벌벌 떨기 시작했다. 정말 미안해. 내가 깜빡 잊었어. 내가 고양이를 좋아하지 않는다는 것을 말이야. 가해 없은 생쥐를 놀라게 한 것이 미안해진 앨리스가 말했다. 생쥐가 화를 내며 소리쳤다. 난 고양이가 정말 싫어. 싫다고. 내가 나라면 고양이가 좋겠니? 앨리스는 쥐를 달래며 말했다. 그래, 아마 싫을 거야. 하지만 화내지 마. 내가 우리 집 고양이 다이너를 볼 수 있다면 좋을 텐데. 그러면 너도 분명 고양이를 좋아하게 될 거야. 걘 정말 귀엽고 사랑스러운 고양이거든. 앨리스는 눈물 웅덩이를 천천히 헤엄쳐 다니며 혼잣말로 중얼거렸다. 다이너는 난로가에 앉아 기분 좋게 가르랑거리며 앞발로 얼굴을 닦곤 하지. 안으면 얼마나 털이 부드러운지 기분이 좋아지지. 그리고 생쥐 잡는 데는 아주 선수야. 하, 미안, 미안해. 생쥐가 털을 곤두세우자 앨리스는 실수를 했다는 생각이 들어 다시 외쳤다. 이제 우리 다이너 얘기는 그만하는 게 좋겠어. 우리라니 마치 내가 그런 얘기를 하자고 한 것처럼 말하는구나. 우리는 고양이라면 딱 칠색이야. 더럽고 비겁하고 야비한 것들. 다시는 내 앞에서 고양이 곧자도 꺼내지 마. 앨리스는 얼른 화제를 바꾸려고 말했다. 그래, 다신 안 할게. 그런 말이야. 혹시 너 강아지는 좋아하니? 생쥐가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자 앨리스는 더 열심히 계속해서 말했다. 우리 옆집에 아주 귀여운 강아지가 한 마리 있는데 너에게 보여주고 싶어. 눈이 초롱초롱한 테리어 종인데 구불구불한 긴 갈색 털이 얼마나 이쁜지 몰라. 물건을 던지면 물어오기도 하고 얌전히 앉아 밥을 달라고도 하고 다 기억할 수 없을 만큼 재수가 많아서 주인 아저씨 말로는 100파운드는 좋게 받을 수 있을 거래. 생쥐도 어찌나 잘 잡는지. 앨리스는 탄성을 내뱉으며 말했다. 오, 이런. 내가 또 실수를 하고 말았어. 생쥐는 있는 힘껏 앨리스에게서 벗어나 멀리 헤엄쳐 가고 있었다. 앨리스는 최대한 부드럽게 생쥐를 불렀다. 생쥐야, 다시 돌아오렴. 내가 싫다면 다시는 고양이나 강아지 이야기를 하지 않을게. 이 말을 듣고 생쥐는 몸을 돌려 다시 앨리스에게 헤엄쳐 왔다. 생쥐의 얼굴은 아주 창백했다. 앨리스는 쥐가 너무 화를 냈기 때문이라고 생각했다. 생쥐가 낮게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일단 언덕으로 올라가자. 가서 내 이야기를 들려줄게. 그러면 내가 왜 고양이와 개를 그토록 싫어하는지 너도 이해하게 될 거야. 이제 눈물 웅덩이는 새와 동물들로 북적대고 있었다. 그래서 빠져나가긴 해야 했다. 웅덩이에는 오리, 도도, 앵무새, 새끼 독수리, 그 외에
희귀한 동물들이 허우적대고 있었다. 앨리스를 선두로 모두 언덕을 향해 헤엄쳐 갔다. 책읽기 좋은 날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